2스푼. 아. 자리 자리 자리. 설탕 2스푼. 설탕 같이 넣어요? 물 500ml. 네. 400g 기준이에요. 지금 당, 염, 당절임법, 염절임법 다 하시나? 아니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도라지를 여기다가 담가 놓을 거예요. 왜요? 왜? 이제 이 도라지의 그 쓴맛하고 아린 맛을 이 이제 그 삼투압 방식으로 이렇게 설탕. 빼낼 그래서, 거예요. 아~ 그런 설탕이 들어갔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잘 먹게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럼 소금이랑 설탕 들어간 그 물에 그냥 담가만 두면 되는 거예요? 담가만. 그럼 씁쓸한 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쓴맛이? 빠져요. 이쪽으로. 물에. 이렇게 담가서 냉장고에 반나절 정도 냅두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린 맛이 다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와, 네. 작업을 하니까. 그래. 와. 그러니까 저게 쓰면은 1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어른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효과적으로도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게 맞는 게요. 이제 도라지 성분에 이제 소금이 이제 첨가가 됐을 때 항비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위를 하는 밥도둑이지만 밥량만 적당히 먹는다면은 여름철 다이어트 반찬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빌드업이 되고 있는 순간 이지선 대표님은 아주 좀 숨막힐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지금. 그래서 반나절 정도 놔둔 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느름만 그렇게 이렇게 늘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좀 아삭아삭하거든요, 네네. 이게. 아, 이렇게 빠졌네요. 예. 물을 채 받쳐서 씻어낼게요. 아, 한번 씻어야 돼요? 네. 이게 길면은 좀 먹기 좀 그러니까 반으로 자를게요. 이게 요리하시면 손의 압력도 좋아야 되겠네요. 짤 일이 많아. 지금 제가 아까 자세히 봤거든요. 두 대표님이 전완근의 근육이 그만큼 있어요. 맞아, 여기 많으셔. 들 때마다 우글부글해요. 내보다 더 있는 것들 아니에요? 대중보다 더 많았어요. 형. 지금 보세요, 짤게. 저거.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대표님을 이 자리에 또 만들어 놓게 했던 근육이기 근육입니다. 때문에. 근육이 이쁜 근육이세요. 탄력이 있으시죠, 탄력. 훅 처진 것보다 만 배 낫죠.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이 좀 절일게요. 아, 오이를 또 절여요? 네. 도라지 무침이라고 도라지만 넣진 않네요. 오이도 넣네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엔 도라지만 무쳤는데 좀 약간 밋밋해서 이 오이를 좀 절여서 넣더니 좀 상큼하고 색깔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게요. 왜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비타민C를 만났을 때 효과가 더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를 만났을 때 맛도 마시고 색도 색이고 또 몸에도 좋고. 네. 와. 사실 1위 반찬 대결은 건강학적으로도 좋은 반찬으로 지금 대결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일단은 그 오이는요, 이제 양쪽 끝은 좀 약간 뜨니까 좀 많이 잘라내셔도 돼요. 이거를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이 안에 속을 파낼 거예요. 물러지지 않게 하려고 파내시는 거죠? 씹은 부분은 다 파내야 돼요. 꽤 많이 파내네요. 맞아요. 안에 속이 들어가면 수분도 엄청 많이 생겨서 물 생기니까. 이런 정성이 있으니까 1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너무 얇게 아니고 한 이 정도. 아, 너무 얇아도 물러지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소금을 한 스푼 넣고요. 절일 때 소금 한 스푼 넣을게요. 여기다가 또 비법이 뭐냐면요. 올리고당을 두 스푼 넣었어요. 아, 여긴 또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염이랑 당이랑 같이 넣었네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절이면 되거든요. 20분 정도요? 네.
여기에는 근데 왜 또 올리고당일까? 설탕이 소금은, 아니고? 아, 소금은 이해를 합니다. 소금은 약간 숨도 죽이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올리고당은 또 왜 들어요? 설탕을 넣으면 소금하고 설탕이 좀 과하게 빨리 절여지게 하잖아요. 네. 오돌오돌하지 않고 완전 네. 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오돌오돌하게 아. 너무 과하게 절여지지 않게.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20분 정도 절이면은 바로 이렇게 모양이. 아주 확 줄었네. 정말 확 줄었네요. 이렇게 상태가 네. 되거든요.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서 꽉 짜주셔야 돼요. 이제 양념장을 먼저 만들게요. 네, 저 양념장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라지 무침에 네. 가장 중요한 네. 양념장. 일단은 고추장 지금 6스푼 넣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 네, 그리고 이거는 식초. 2배 식초. 2배 식초. 2배 식초. 그냥 일반 식초는 이만큼 신맛, 시고 달콤한 맛을 내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2배 식초를 넣어서.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무청. 아, 무청 또 들어가네요. 네, 이거 3스푼 넣을게요. 무청 들어가면서 이지선 대표님 표정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무청 때문에. 무청 때문에 졌어요. 아. 애들이 보고 있는 거. 애들이 보고 있는 얘들아.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고요. 무침 맛이 난다. 냄새가. 사실 저기에다가 뭐 도라지 무침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뭐 양념 방법만 돼요. 알면 어떻게 녹여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다 묻혀도 되거든요. 그날 먹을 거면 여기 오징어 살짝. 아! 살짝 깨쳐서. 너무 좋습니다. 아~ 와. 여기에 먼저 도라지 먼저 넣어서 간을 먼저 배게 할 거예요. 네, 도라지에 간을 배게. 네. 와, 미치겠다. 저 비주얼 봐. 아, 색과 향이 나옵니다. 그쵸? 아. 아, 근데 색깔이 이쁘다. 색깔 맛있다. 그리고 무청에서 나왔던 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요거. 요거 한번 씻었어요. 아, 여기에 네. 쓰시는 거예요? 무식감도 무시 못하죠, 잔에 들어갔네요. 무 말랭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 말랭이죠. 여기에 이제 오이 아까 짜놓은 거, 절여서 네. 짜놓은 거 넣을게요. 야, 시원함 또 지원군까지. 시원한 색깔과 네. 식감까지. 네. 와. 여기에 이제 참기름. 아~ 한 큰술 넣을게요. 활용 점정이죠, 정말. 야, 이거 침이 돈다. 와. 아우, 입맛 없을 땐 진짜 저거만 먹어. 와, 자신감 있는 얼굴 봐. 안 돼. 네? 안 돼. 어떡하실래요? 큰일 났네. 네? 이 대표님. 이기셔야 돼. 지금 계속 어떡하실래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어. 이기셔야 돼. 지금 그 와중에 이 대표님 침 보이셨어요, 지금. 네. 계속 지금 목표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아. 이렇게 해서. 와. 아, 정도 된 거예요? 네. 벌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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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빛깔 좀 봐봐. 와, 이거 끝났다, 이거. 우와. 우와. 여기에 이제 대파는 이렇게 이거 파란 부분은 이렇게 찐도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숨이 죽어가지고 네. 물러요. 네. 그래서 흰 부분만 고명으로 얹을게요. 와우. 우와. 우와. 깨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야. 내가 볼 때 이게 1위 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죠? 네. 와. 자, 이렇게 해서 한지원 대표님의 도라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